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타임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줄 변칠기법을 응용한 티스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똥칠 아니고 변칠입니다. 스푼의 손잡이 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깎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 깎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다 깎았습니다. 좀 샤프해졌나요? 일단 지금은 생나무니까요. 생칠을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오늘은 변칠의 베이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변칠이란 게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의 오칠 기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뭔가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은 전통 오칠 공예와는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사용할 변칠 기법은 스푼에 끈을 감아 끈의 울퉁불퉁한 텍스처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재밌겠죠? 손잡이에 해당하는 이만큼만 끈을 감겠습니다. 테이핑을 하고요. 끈을 미리 감아서 적당한 길이를 잘라 놓겠습니다. 변칠 기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개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통 기법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발달했고요.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유학파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일본의 경우 이 변칠 기법이 지역의 전통 기법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카와리 누리라고 합니다. 끈을 붙일 때는 오칠풀을 사용합니다. 풀을 쑤어 생칠과 섞은 것을 오칠풀이라고 합니다. 풀 쑤는 장면도 찍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촬영을 못했네요. 오칠풀 대신 본드나 화학 접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애들이 만지고 우리 입에 닿는 물건이니까요. 천연 재료라고 해도 가성비가 딸릴 뿐이지 성능 면에서는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오칠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순간적으로 찰싹 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붙이고 잘 말리면 의외로 쓸만한 천연 접착제의 위력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전통 공예 중에 킨쓰기라는 기법이 있는데 깨진 도자기를 붙여서 수리하는 기법입니다. 참고로 옷을 접착제로 사용합니다. 오칠풀을 듬뿍듬뿍 발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3-4일 정도 천천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나요? 스푼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잘 말랐나 확인할게요. 잘 말랐습니다. 오늘은 황토와 옷을 개어 끈 위에 바를 예정입니다. 먼저 흙을 물에 잘 개어줍니다. 좀 뻑뻑한 정도가 좋습니다. 옷을 섞어줍니다. 물과 옷의 비율은 1:1 정도가 적당합니다. 진흙 같죠? 굳으면 돌처럼 됩니다. 맞으면 아파요. 헤라로 찍어서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이렇게 흙을 발라주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옷이 끈 속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끈 표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끈의 울퉁불퉁한 텍스처만 필요한 것이죠. 손으로 꾹꾹 눌러 발라줄게요. 처음부터 손으로 할 걸 그랬네요. 다 발랐습니다. 건조장에서 잘 말립니다. 스푼을 확인합니다. 생치를 한번 올려줄게요. 천조각 같은 것에 옷을 바르면 가시 같은 잡티가 뾰족하게 나온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살짝 갈아서 없애버립니다. 천번 사포를 사용하겠습니다. 물사포질이고요. 마지막으로 생치를 올려줍니다. 다 발랐습니다. 이것으로 베이스는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곳을 발라주겠습니다.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은 보색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저는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합니다.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빨간색부터 노란색의 순서대로 바르겠습니다. 빨간색이 참 이쁘죠? 옷실은 마르면서 색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옷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빨간색이랑 매치가 참 잘 맞습니다. 그냥 빨간색을 바르니 마르면서 농후한 빨간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옷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 드릴게요. 나머지 오렌지색과 노란색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라줍니다. 마지막에 바른 노란색이 조금 짙어졌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좋은 발색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칠한 세 곳을 갈아낼 건데요.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순서대로 발랐으니 표면을 갈아내면 노란색 배경에 오렌지색, 빨간색 무늬가 랜덤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끈의 텍스처 형태로 말이죠. 너무 거친 사포는 위험하니 고운 천번 사포를 사용하겠습니다.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듯 표면을 갈아냅니다. 많이 갈아낼수록 오렌지색과 빨간색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녹금마저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근이 노출된 곳이 조금 있네요. 전체적으로 옷을 먹여주겠습니다. 생칠은 마르면서 진한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노란색 위에 바른 생칠에도 예외는 아니겠죠? 노끈에 옷이 다 스며든 것 같으니 노란색 위에 생지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최대한 싹싹 닦아주세요. 이제 잘 말립니다. 완성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스푼입니다. 멋지죠? 변칠기법은 그 기법의 특성상
텍스처가 랜덤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무늬의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공예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레어 아이템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커피 한잔 타놨으니까 드시고 가세요.